떡볶이 카레. 오, 벌써 색깔이. 자, 과연 5단계의 전기는 통할 것입니까? 겁도 없이. 뭐라고? 진짜요? 울려 그래요. 소방차 불러요. 하지만 매운맛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그 맛 좀 표현해 주세요. 익사이팅합니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 Quality, everything is very original, same as the homemade foods. 이 집 카레가 인기 있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24가지 향신료로 카레의 깊은 맛을 낸다는데, 23가지 향신료를 곱게 빻 준비하시고는 어디론가로 향하시는데. 되게 맛있는 향신료가 있는데요, 그 너무 비싸서 주방에 넣은 거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 보관을 해야 돼요. 어디요? 여기. 여기요? 금고예요? 예. 24번째 향신료, 그 정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 자프란입니다. 샤프란이란 붓꽃과에 속하는 그럭커스란 꽃에서 추출하는데요, 1600송이에서 단 10대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근데 이 귀한 걸 왜 넣으시는 거예요? 조금 넣어도 빛깔이. 카레의 깊은 맛도 나고요, 다음에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맛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넣으면 볶은 야채에 곱게 빻은 23가지의 향신료를 넣어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맛으로 손님을 사로잡는 샤프란을 넣어주면 마성의 카레 완성. 향긋한 카레를 바삭하게 튀긴 통닭 위에 올려주면 이 집의 또 다른 별미, 치킨 카레 대명이요. 너도 나도 정신없이 듣게 된다는 그 맛 어떠십니까? 통닭에 확실하게 배어들어가지고 뭔가 통닭인데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맛. 되게 향신료랑 잘 카레랑 잘 어우러져 있어서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여름방학을 맞이 아이들과 함께 해외가 아닌 한국에서 이슬람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강추입니다. 신선도 논일고 갈 만큼 아름다운 완도의 섬 청산도. 청산도의 대표 맛을 찾아라. 아, 너희들이 안다냐? 기다려라, 해결한다. 우미 바닷속에 숨어있어서야. 바로 바닷속에 숨은 황태자, 그 귀한 맛을 탐하러 해녀가 나가신다. 바다가 준 귀한 선물, 자연산 전복과 청정바다의 다시마를 먹고 자란 양식 전복이 이룬 맛. 전복의 맛있는 변신은 무죄. 먹을수록 당기는 매콤한 찜부터 풍성한 회덮밥까지 여름철 떨어진 입맛 주워 담는 전복. 여름 보양식은 전복이 최고야. 전복이 최고야. 불로 장생의 음식, 바다의 산삼, 제철 완도 전복 맛보러 출발.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한산한 거리. 하지만 식당 안은 반전 중에 반전. 빈 테이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음식은 전복 매운찜 먹으러 왔습니다. 꼬들꼬들한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늘의 인기 스타 납시오. 고동통하게 살이 오른 4년산 전복의 새빨간 변신 전복 매운찜. 통통하네요. 진짜 살이 좋아요. 쫄깃쫄깃 하얀 속살 한눈에 보이죠? 아따, 참침 넘어간다냐?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귀한 전복이니만큼 공손히 고개 숙이고 두 손 받쳐 드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네, 먹기만 한 걸 말고 뭔 맛인지 알려달란게. 아, 제가 아우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우찜보다도 이 전복이 쫄깃쫄깃하고 콩나물하고 이 전복이 같이 어울리니까 이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복이 찜을 해놔도 참 괜찮다.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도 검증받은 전복 매운찜의 맛. 조리 과정은 일반 해물찜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신통방통하게 여름철 지친 기력도 업, 입맛도 업 시킨다는데 이처럼 엄지 찬사 받는 비결은 뭘까요?